뭐야, 방학인데 왜 이리 바빠? 난 자격증 공부도 하고 학교 가서 동아리 친구들도 만나고 있어. 너야말로 같은 학교에 있는 남매인데도 볼 수가 없냐? 난 요즘 봉사활동 가고 있어. 학교 졸업 전에 봉사도 해야 해서. 근데 어제 카톡 봤어? 카톡. 벌써 다음 학기 수강 신청 기간이 다가오더라. 방학이라도 조교 선생님들은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 나도 봤어. 근데 다음 학기는 뭐 들을지 모르겠다. 이전 학기에는 애들이 신청한 과목으로 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나에게 필요한 과목을 들어야겠어. 그나저나 나는 저번에 경영에 관한 강의를 들었는데 요즘 시대에는 마케팅이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 그렇더라. 광고 홍보 같이 어떻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더라고. 우리도 동명대학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카드뉴스에 자주 등장하잖아. 근데 마케팅이 꼭 기업이나 장사하는 곳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 어디서나 사용되는 것 같아. 그래.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경영에도 중요하지. 하지만 요즘엔 교육, 복지, 문화와 예술 어디든 가치를 지향하는 비영리 조직에도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예전에 TV나 저번 학기 마케팅 수업에서 들었어. 기업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경제, 사회, 환경 문제에 기업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곧 기업 브랜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CSR 마케팅이라고 수업 시간에 들었지. 띠용, 너 정말 유식해 보인다. 이야. 뭐 이 정도야. 교수님들이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걸 말한 것뿐이야. 그럼 요즘에 말하는 CSR 활동, 사회적 책임, ESG 이런 단어들도 배웠겠네? 아니,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치에 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배운 것 같아. 요즘엔 사회적 책임, ESG 이런 단어들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다음 학기 수업 중에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과목이 있는지 보자. CSR 마케팅이 있다. 복지경영학과의 이지은 교수님 수업이야. 정말? 우와, 나도 마케팅이 판매 광고 뭐 그런 기술만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비영리 조직, 사회적 책임, 착한 기업 브랜드라는 더 넓은 개념들을 자세히 알 수 있겠다. 전공 과목이니 꼭 들어야겠다. 교수님 수업 계획서 보니 사례 위주로 많이 알려주신대. 딱딱한 이론 과목이라도 사례들을 알면 더 이해가 쉽겠어. 과제나 시험이 많으려나? 과제는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미션을 알려주시니 그리 어렵진 않을 거야. 아니면 내가 도와줄게. 함께 해보자. 알겠어. 3학점 전공 과목이니 이번에 제대로 공부해볼까? 마케팅 수업 때 CSR 활동이 기업의 위기 극복과 신뢰 회복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니 미래지향적인 마케터로서 도전해보겠어. 역시 넌 똑똑하다니까. 나도 그런 마케팅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겠어. 어차피 마케팅을 전체적으로 설명도 해주시고 마케팅 박사 교수님이시니 더 기대가 된다. 오, 같이 듣고 그럼 우리 동명대학교 홍보 캐릭터로서 SNS 활동 때 홍보팀의 아이디어 회의에서 우리가 제안하는 실력도 키울 수 있겠는데? 그래, 동명대학교 실용인재가 이렇게 탄생하는 것이지. 두잉인재. 그래, 그러니 우리가 탄생했지. 우리도 두잉을 실천하는 기반을 마련하자. 좋아, 두잉, 두잉.